야,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네. 과연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잔인하다. 여러분을 우승까지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게 해줄 이번 파이널 게임은 바로 블라인드 수식입니다. 블라인드 수식? 어? 아, 싫어. 이건 뭐야? 아, 블라인드 수식은 숫자판과 기호판을 암기하여 더 큰 수가 나오는 수식을 만들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네? 여기서 숫자판과 기호판은 가로, 세로, 여섯 줄, 36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은 제한시간 5분 동안 숫자판의 숫자와 기호판의 사치견산 기호를 전부 암기해야 해요. 제한시간이 끝나면 숫자판과 기호판은 가려지고 여러분은 본인이 암기한 칸을 지목하여 수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수식을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자신이 고른 숫자나 기호를 본인 혹은 다른 플레이어의 수식에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숫자 중 0을 골랐을 경우 곱하기 기호로 끝나는 상대방의 수식에 덧붙이면 결과값을 0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겠죠? 단, 누군가 이미 수식을 채웠다면 어쩔 수 없이 빈자리를 채워야만 해요. 이렇게 수식에 공격과 수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랍니다. 수식의 공격과 수비. 수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숫자와 기호가 번갈아 배치되어야겠죠. 홀수 라운드에는 숫자, 짝수 라운드에는 사치견산 기호를 한 개씩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픈된 칸은 다시 부를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아, 목호로구나, 다시. 게임은 총 17라운드까지 진행돼요. 마지막 라운드가 끝나고 모든 수식이 완성되면 사치견산의 순서에 따라 수식을 계산한 뒤 가장 큰 수가 나온 플레이어가 최종 승리하게 됩니다. 와, 뭐야. 게임을 하다가 도무지 암기판이 기억나지 않을 땐 한 칸 확인권 아이템을 사용해보세요. 한 칸 너무 짠 거 아닙니까? 숫자판과 기호판 중 오픈되지 않은 한 칸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원하는 수식을 만들기 위해 더 강력한 도움이 필요한가요? 그럴 줄 알고 부호 리버스 아이템도 준비해뒀답니다. 이게 뭐야? 숫자 라운드에 사용할 경우 음수와 양수를 뒤바꾸고 기호 라운드에 사용할 경우 더하기와 빼기, 곱하기와 나누기의 역할을 뒤바꾸는 아주 효과적인 아이템이랍니다. 좋네. 아이템 가격은 여기를 봐주세요. 자신의 차례가 되면 어떤 아이템이든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지만 한 번에 하나의 아이템만 사용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세요.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다 되셨나요? 세 분의 전략이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의 행운을 빌게요. 끝나. 야,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순간 돌려져가지고 암기를 해야 되는. 잘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규칙적이지 않게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잘 외우지를 못합니다. 아마 저를 제외한 나머지 둘도 저와 같은 입장일 것이다. 자신 있죠? 기억력은 나쁘지 않은 편인 것 같고요. 산수에도 강한 편이어서 자신은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저거를 돌려서 확인을 하면은 그 숫자를 저희가 가져오게 된다고 했는데 비어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한시간 5분 동안 숫자와 사칭연산 기호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순서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황진성 님이 1번, 존박 님이 2번, 홍진성 님이 3번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2번인 존박 님이 1번, 홍진성 님이 2번, 황진성 님이 3번 이렇게 네. 되고 예를 들어 숫자 라운드일 때 세 번째 분은 선택이 없겠죠. 왜냐하면 나머지 한 분한테만 해야 되니까. 즉 1번이 그런 공격 면에서는 가장 유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공정함을 위해서 그 1번은 계속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거를 돌려서 확인을 하면은 네? 그 숫자를 저희가 가져오게 된다고 했는데 네. 떼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전광판에 띄워드립니다. 사용하신. 아, 저희가 사용해야 될 것들이 네. 띄워집니까?
네, 마지막 17라운드 최종 결과값을 공개하겠습니다. 아이템 가격은 한칸 확인권은 30분이고 보 리버스는 1시간입니다. 확인권을 두 개를 연속으로 쓸 순 없죠. 한 번에 한 개씩만 가능합니다. 더 타임 호텔 파이널 게임 블라인드 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한 시간 5분 동안 숫자와 좌측 연산 기호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세 분 모두는 뒤를 돌아서 카페를 봐주십시오. 아, 이걸 외우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5분 동안 외우고 다시 뒤집습니다. 아, 저 못 외우겠다. 판을 공개하겠습니다. 뒤를 돌아봐 주세요. 어, 이제 외우는 거야? 5분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아, 헷갈리네. 잘 안 보이네. 어?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나 해마가 약하잖아, 안 보여. 저 전두엽 약해요. 전두엽. 저는 아홉 개씩 나눠서 나눴어요. 크게 네모 네 개를 나눠서 외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이거 이거 이거가 높은 숫자, 뭐 마이너스 숫자 그런 식으로. 저는 다 외우려고 하지 않고 숫자 쪽은 가장 높은 숫자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서 외우고요. 곱하기가 가장 중요한 수식일 것 같아서 어떤 칸들이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모여 있는지. 대본에 올 때랑은 좀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저 중에서 규칙적인 걸 하나 찾자면은 등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크게 한 조각을 하지 말고 세 개 이런 식으로 조각을 내서 외우면 조금 더 많이 외울 수 있었습니다. 철권이라는 게임에 콤보를 연습했던 걸 기억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외웠습니다. 마이너스와 나누기가 되지 않는 부호들을 손가락으로 철권 버튼 누르듯이 좀 기억을 해놨습니다. 우선적으로 판이 두 개 있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헷갈렸어요. 원래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외울 때 이제 1, 2, 3, 4, 5, 6, 7, 8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는 영어로 외웠어요. 영어의 그 앞 글자는 다 달라요. 앞 글자만 따가지고 10, 3, 6, 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외우니까 좀 외워지긴 외워지더라고요. 플러스가 많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플러스 라인을 거의 다 외웠고 마이너스는 몇 개만 좀 외우고 나머지는 약간 그래프처럼 이렇게 뭔가 하나의 길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길 자체를 그냥 외웠어요. 5분이 모두 지났습니다. 모두 뒤를 돌아봐 주세요. 모두 카페를 바라봐 주십시오.